답답한 게 많지. 물어볼 것도 많지. 그치? 그러면 내가 물어볼 거 내가 싹 말해볼게. 네. 너 물어보지 마. 네. 내가 싹 말해볼게. 네. 첫째,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네. 뭘 해서 돈을 벌어야 될까요? 두 번째, 내 남자친구가 잘 갈까요? 왜 웃어? 대답 좀 해주고 네. 있지? 세 번째, 나는 왜 이렇게 떠돌이 인생이 돼야 될까요? 네. 그치? 네 번째, 나는 우리 엄마하고 우리 식구들하고 언제 친해질까요? 긴급만. 목소리 점점 기어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강요를 한다는 거거든? 네. 강요해서 선보는 것은 없어. 내가 아무리. 아, 네. 엄마랑 좀 많이 싸우기는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대답을 크게 해달라고. 네. 뭔 말인지 알지? 네. 내가 뭐 큰 소리 쳤다고 강요하느라 해서 대답할 너도 아니고. 그쵸. 그치? 네. 그치?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 네. 네가 지금 참 이쁘게 생겼다. 이쁘게 생겼는데. 네. 어느 직업을 갖고 어느 뭐를 한다 한들 지금 네 마음속에서 중심을 잡아 내가 이 직업을 내 평생 직업으로 가겠다 네.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를 않아. 1번 네.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쵸. 오, 그래도 인정 잘하는데. 항상 근데 이게 한번 힘든 고비가 오면은 아 진짜 하기 싫다 하지만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하고는 있어요. 일단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 있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게 있고 내가 이게 정말로 내 천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게 있어. 그치? 네, 네, 사람 마음은 아니, 재밌기는 한데 이게 뭔가 지칠 때가 너무 있어요. 아니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그냥 뭔들을 하더라도 네 마음에 찬 건 없다. 답을 그렇게 내려줬어. 1번은 네. 나 다 이야기를 해줄 거야. 네. 여기에서 2번 두 번째 어떤 남자를 만난들 네. 니만 바라봐 달라. 네. 네 성격이야. 네. 어? 네. 어? 그 사람도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맞아. 그 사람도 뭘 해야 될 것이야. 네. 그치? 네. 근데 니만 바라봐 달라고 해놓고 막상 뭐 안 주면은 지랄 연명 끌면 어쩌라는 거니? 아 근데 그게 진짜 저도 싫거든요? 근데 제 성격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점을 보고 있잖아. 그치? 네. 긴 거 아닌 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일단은. 네. 그치?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리 오라면 저리 가고 네. 이리 가라면 저리 오고 네가 오라는 대로 네. 소냐? 딱 목걸이 채워가지고 일로 땡기고 절로 땡기고 일로 땡기고 절로 땡기고 네. 나이가 어? 뭐 예를 들어서 20살이나 네. 뭐 19이나 됐다며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하는데 그러지도 않아. 그치? 네. 내가 이미 지금 이거 카메라 켜지기 전에 너 나이를 물어봤으니까 네. 그치? 네. 너는 세상 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만족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 맞아요. 너는 만족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응? 너네 부모한테도 만족이 없고 두 번째 네 남자친구한테도 만족이 없고 네. 세 번째 네가 묻고 싶은 것만 단발한다 그랬지. 네. 세 번째 네 하는 일도 만족이 없고 아까 또 네 번째 뭐라고 했지? 네 번째까지 나왔는데 엄마한테도 만족이 없고 그러면 너 비율을 오는 누가 맞출 것이고 네 감정 기복을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네가 세상 따라가야지 세상이 너 따라가겠니? 그쵸. 그치? 네. 그래서 하는 말이야. 안타깝고 왜냐면 뭔들 조금 하면 질려버려. 맞아요. 뭔들 조금 하면 질려버려. 응? 근데 뭐 그것도 있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해. 사람인지라 어떻게 완벽하겠니. 네. 그치? 근데 네가 미래를 꿈을 꾸면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돈 욕심을 부리라는 뜻이지. 왜 돈 욕심은 하늘을 찌르는 애가 네. 가만히 앉아서 돈 벌길 바랬니? 어? 그냥 노또라 당첨 되자. 말하자면 하늘에서 돈벼락 날리지 않나? 왜 그런 생각 갖고 사냐 이 말을 하는 거지. 이왕이면 젊고 이쁘니까 마음도 활기차였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마음은 활기차지가 않아. 마음은 재미가 없어. 네. 어거지로 그냥 끌려다니듯이 갔다가 직장 다녔다가 응? 어거지로 오는 것이고 아우 내일은 또 어떻게 나가지? 아우 내일은 어떻게 나가지?
매일 그런 적이고 남자친구 불러서 안 오면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늘면 벌써 개인상 개인상 3개인상은 다 쓰고 있고 웃는 거지 지금 많이 그치? 어쩌라고 사람이 늦을 수도 있어 어? 차가 막혀서 늦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일하다가 늦을 수도 있어 근데 딱 네 앞에 와 있어야 돼 나는 근데 일하고 그런 거는 괜찮은데 뭔가 그 일부러 신경을 안 써서 늦은 거에는 제가 조금 더 그게 신경을 안 썼다고 생각하라는 뜻이야 어? 너는 그것은 지금 나한테 변명으로 지금 밖에 안 들리고 나는 너 성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는 너 점을 보고 있는 거야 어? 왜 아까 그랬지 남자친구가 네 앞에 옆에 딱 있어야지만 안심이 되는 사람이라고 아까 이미 말을 했을걸? 네 그렇지? 근데 그러면 그 사람도 직업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 사람도 자기 어? 생활이라는 게 있을 것이야 그러면 너 24시간 너 옆에만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쵸. 근데 네 마음이 그렇다고 그 남자한테 원하는 게 그러면 그 사람도 돈을 벌어서 널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훗날에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하게끔 여자가 내조도 좀 해줘야 되고 여자 친구지만 배려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배려가 저또 씨발할 없다는 뜻이야 씨발년아 응? 내가 이래서 욕쟁이가 소문난 거야 지금 응? 왜? 이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 나이를 너무 놓치고 살았어 응? 근데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조금 이것도 조금 구데기 하나 구데기가 아니라 구덩이 하나 파놓고 구덩이 하나 파놓고 구덩이 하나 파놓고 구덩이 하나 파놓고 어디서 물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뜻이지 딱 네가 그렇게 살고 있어 어? 그러면 네 스스로 네가 네를 올가미를 메는 거야 내가 항상 잘 쓰는 말이 있지 신이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조상이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 내 스스로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네. 딱 그게 너야 아니면 따져 제 성격 때문에 제가 힘들 때도 있긴 해요 그렇지 네.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네.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쵸. 자꾸 스스로 네 가슴속에서 분명히 아닌 거 알면서 가슴에서 확인을 해야 돼. 어. 똥인지 된장인지 봐야 되고. 굳이. 그렇지. 그걸 말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인정을 잘해서 좋네. 그렇지? 근데 이게 내년 되면 더 심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내년 되면요? 그 뜻은 뭐냐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다고 너가. 왜요? 응? 왜요? 네 감정 기복을 내가 왜하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말하냐. 네 세상에서 이런 말 했지. 우리 책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게 제일 어렵다 그쵸.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 말이 있더라 에이. 근데 나 진짜 그것을 나는 공감을 해 명상을 해야 되나? 명상? 네. 명상? 명상보다 운동을 하면서 네 성격을 좀 개조를 시킬 필요는 있다고 봐 그래요? 어 나는 그래 근데 저는 진짜 제 성격 저도 고치고 싶어요 그리고 남무 탓으로 돌리지 마 왜 너는 엄마랑 싸웠을 때 엄마랑 싸운다고 비교하면 안 되는구나 그치? 엄마가 무슨 말씀했을 때 너는 들으려고 생각지를 않아 잔소리라고만 생각하지 한 번도 고분보고 엄마한테 엄마 알았어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래 항상 대드는 게 먼저였어 아니 그건 어렸을 때부터 뭔가 엄마랑 그 감정이 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뭔가 쌓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크면 클수록 더 얘기를 안 듣게 되는 그래봤자 왜 이 말하냐 안 그래도 성격도 안 좋은 애가 기복도 심한 애가 네. 자꾸 화살이 엄마한테 날라가고 네. 남자친구한테 날라가고 네. 어? 그러다 보면 내 성격이 나를 더 망가뜨린다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네. 응? 또한 네가 네. 엄마랑 안 붙어 있을 때는 정말 네가 또 마음속에는 내 엄마를 정말 불쌍하게 생각하는 아이거든 그것까지 없어버렸다면 내가 굳이 이 말을 안 할 거야 근데 엄마랑 딱 마주치면은 엄마하고 무슨 어? 친구처럼 싸우기 바쁘다 말을 하는 거지 내 엄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가 네 입으로다가 저 순진한 얼굴에다가 상처를 너무 많이 준다는 뜻이지. 막 뱉어버린다는 거지. 네. 그래놓고 그때는 후회하지 않고 한 10분 지나면 내가 너무 심했나?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네.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할게. 자존심 죽여. 그건 자존심이 아니야. 엄마한테요? 다. 다요? 응.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너의 옥이야. 나는 누구한테 이렇게 배웠다. 진짜 자존심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보호한 걸 자존심이야. 근다고 누구한테 막 이겨서 이기는 게 막 싸워서 이긴 게 자존심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져주는 것도 나를 보호하는 거라고 난 생각해. 난 그렇게 배웠어. 아, 그 말도 일리가 있겠구나. 근데 너는 칼 들고 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그냥 휘두르고만 있는 거야. 앞에서. 알겠어? 그러다 보니 너한테 저 순진한 얼굴에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을 하는 거야. 어? 어렸을 때 원망은 원망으로 끝내. 어? 니의 부모의 원망을 왜 사서 지금까지 가슴속에 묻어놔서 세상 사는 데까지 네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냐 이 말을 하는 거지. 좀 안쓰럽지만은 냉정하게 이야기는 하는 거야. 오늘 울지 않고. 왜? 그래봤자 니만 손해니까. 네가 옛날로 돌아가서 네가 그런 상처를 안 받았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이미 받았어. 이미 받은 상처를 안쓰럽지만은 어쩌라고. 맞아요. 응? 근다고 해서 엄마가 글로 그쪽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 아, 저 안 울어. 응? 안 울라 말고. 응? 그치? 네. 엄마한테 왜 애 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 바라봤어? 아, 근데 엄마가 요즘에는 좀 저번에 한번 크게 싸우고 나서부터는 좀 잘해주려고. 어렸을 때 말하잖아. 왜 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 바라봤어? 어렸을 때 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 바라봤어.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네. 그 이야기를 언제까지 나이 처먹어가지고 써먹을 거냐, 씨발아. 어? 아까 너 말 잘하대? 나 욕먹으러 갔다 올게. 네. 나 너한테 욕할 생각 사실 없었거든. 어? 그럼 욕 나오네? 어? 그건 있잖아. 네가 못해서 너네 엄마한테 한 자락의 핑계밖에 안 되는 거야. 너를 탓해. 누굴 탓하지 말고. 안 그래? 야, 그러면 세상에 과로 자란 애들은 늘 아무것도 못하고 엎드려서 살아야 되겠네? 응? 내가 봤을 때는 과로 사는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도 많더라. 그건 내 마음먹기 아니야? 그쵸. 핑계 대지 말란 뜻이야. 네가 못한 걸 남 핑계 대지 말라고. 엄마 핑계 대지 말라고. 네가 못한 걸 갖다가 왜 핑계거리를 삼아서 씹어 돌렸냐고, 이 씨발아. 어? 그때는 그냥 오징어나 씹어. 너네만 씹지 말고. 알겠어? 네. 또 물어보자. 손재주는 참 좋은 애다. 네가 손재주는 좋은데 이 손재주는 참 좋아. 이 손재주가 너를 보면은 손이 이렇게 막 해. 그러다 보면 네가 너는 화장을 지금 진하게 안 했어. 연하게 했어. 근데 너는 화장에 손재주도 있는 아이고 그림에 손재주도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긴급한 대답하라고. 애능적으로는 참 타고난 아이야. 네. 그걸 다 풀어먹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렇지. 응? 그렇기 때문에 네가 더 상처가 더 클 수도 있어. 어렸을 때 애능적으로 풀어먹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맞아요. 그러나 애능적으로 풀어먹지 못하고 지금 제 5차, 4차 뭐 말하자면 3의 애능, 4의 애능, 5의 애능, 6의 애능. 나도 이런 단어를 처음 쓰문다마는 이제 그 애능은 네가 하고 싶었던 것 말하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뭘 쓴다든지 뭘 이렇게 친다든지 뭐 친다는 게 뭔 말인지 그걸 풀어먹지를 못했단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풀어먹었으면 좋았을 것을. 뭘 그리면서 또 그렇게 풀어먹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걸 갖다가 지금 네가 풀어먹지 못한 것을 한 자락에 네가 안 됐을 때마다 자꾸 엄마한테 원망을 한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한 번씩 옹들 때마다. 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칠한다든지 이거 타는 것도 애능이야. 어떻게 보면 그림이고
이것은 참 머리가 이렇게 그런 쪽에서는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가. 네. 네가 마음만 먹으면은 마음만 먹으면 뭐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는 색다르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게 네 마음이래. 네. 그것만 대답해. 응? 그런데 여기 그 마음이 그냥 지금 이 상태, 지금 말할 때 이 상태만 있으면 되는데 네. 한 세 사람, 네 사람 하면 그냥 실증이 느껴져 버린다는 뜻이지. 그걸 재미로 좀 삼았으면 좋겠는데 재미를 못 삼는다는 뜻을 말하는 거지. 어? 이제 알아듣겠어? 결론을 말할게. 역마살이 너무 강해. 네가 역마살이 너무 강하려면 차라리 한 번씩 어디 쭉 갔다 와. 뭐 바닷가를 갔다 온다든지. 네. 뭐 어? 요즘에 뭐 중국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못 갔잖아. 여행. 네. 내 발음이 무척 안 좋더라고. 어? 알아들어. 네. 여행 발음 그래도 안 된다. 네. 뭐 제주도를 갔다 온다든지. 네. 좀 그렇게 갔다 와. 어? 남자친구 언제 오나 기다렸다 씹지 말고. 오징어 씹듯이 씹지 말고. 나 씹어 기다리게 해? 한번 연맥해야지. 똑같이 하지 말고. 어? 꼴통짓 하지 말고. 네. 알아듣겠냐? 네. 그렇게 내가 왜 이런 말을 굳이 하냐? 네 앞으로 미래만 돼서 이야기해주면 돼. 네. 그러나 이 성격도 내가 살아가면서 많이 내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거야. 네. 알았어? 응?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 너 그렇게 돈복 없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네. 너 스스로 마음 못 잡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네 어렸을 때 누구나 잠시 잠깐 힘들게 사는 사람 있어. 아까 내가 그냥 그렇게 자르면 네가 알았더라. 네. 그치? 그걸 내가 언제까지 써먹냐고 이야기했잖아. 네. 오늘 여기서 멈춰줬으면 좋겠다. 멈춰주고 나는 이걸로 한번 성공 한번 해보리라. 예를 들어서 네. 나는 이걸로 한번 성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나는 옷장소를 한번 성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가 똑바로 안 서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야. 틀렸으면 따져. 제가 근데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안 하고 있다는 뜻은 난 말 안 했어. 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하고 있는데 이걸로 저도 뭔가 머리가 굴러가긴 하는데 이게 몸이 그래! 이렇게 돼가지고 막 진짜 아이디어나 막 이런 거는 막 되게 있거든요, 있기는. 아니, 좋아. 아까 네. 내가 말했지. 너를 탔어. 내가 너 머리를 읽었다고. 네. 네 가슴을 읽었어. 정말 아이디어는 좋아, 네 말대로. 어? 괜찮네? 그런데 거기서 하면 되는데. 하면 되는데. 말아버린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찮아. 누가 있을래?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 이게 거기까지 가고 막 이것도 해보고 이 물건도 뭔가 팔아보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잘할 수 있는 거 알지만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젊은이가 난 놀 때는 신나게 놀고 일할 때는 신나게 일하고 참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 왜 나도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네 나이에 좀 뭐라 그러지 삶에 좀 찌들인 인생이라 그래야 되지. 그냥 너무 억척스럽게 앞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너네들한테는 일하면서 즐겁게 살아라는 게 문 열었어. 이제 점을 보면서 그 욕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자면 그런 인생 안 살고 그 다음에 후회 없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내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또 오해할 수도 있어. 네가 그 인생에 초점만 바꿔준다면은 얼마든지 앞으로 갈 수도 있어. 근데 결론 말해줄게. 역마살 너무 강한 데 있다가 게으름이 네 앞장을 먼저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게으름. 네. 그러니까 밥도 막 예를 들어서 청소 오늘 하면 될 것을 내려도 되지 뭐. 모레 해도 되지 뭐. 글패도 되지 뭐. 그게 자꾸 네 인생의 마인드가 없어진단 말을 하는 거지.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운동도 해야 되고 뭔가 몸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또 그거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것도 알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너무 문제라는 거예요. 제 게으름 그 때문에. 근데 오기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네. 오기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내가 너 미래까지 투명할 수는 없어. 그 오기를 언제 쓸데없는 데다 발동하지 말라는 뜻이지. 네. 쓸데없는 거 엄마한테 대드는 그 오기로 인생 살아봐봐. 너 천하를 누릴 것이고 네. 네 남자친구한테 한 오기를 한번 응? 그거를 갖다가 사회에 네가 한번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번 해보리라
마음 먹으면 너는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어. 오기는 쓸데없는 다 버리고 정말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쳐 닭새끼처럼 이러고 있다는 거지. 아, 제가 그래서 이번에 메이크업 자격증 하나 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시험을 보려고 또 그것은 계획은 되게 철저하게 세워놓고 있긴 한데 그것도 아, 해야 되는데 하고만 있어가지고 또 하면 또 잘 하겠죠. 메이크업? 네, 메이크업 자격증. 아까 이거? 네, 이거. 나 잘 맞춘 거네. 너 이것도 이거 다 있다고 했잖아. 네. 따. 이거랑 제가 좀 색깔이 들어 미용 쪽에서도 색깔이 들어가고 꾸미고 막 뭔가 아까 그랬잖아. 그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술 쪽 아까 말했잖아. 예를 들어서 미대나 그런 쪽으로 했었으면 소질이 있는 아이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그래서 뭐 미대를 표현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나왔으면 좋으려 엄마 제 6회 예술 제 5회 예술 내가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 근데 제가 과는 디자인과를 나오긴 했어요. 디자인과 말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거는 컴퓨터로 하는 거여가지고 컴퓨터로 한다고 치더라도 네. 네가 손재주까지 없는 애는 아니라고. 그것도 네. 머리에 아이디어가 맞아요, 없는 맞아요. 아이디어가 없는 네, 애가 아니라고. 재밌는 분 야! 족같은 네 성격이나 곤치고 있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근데 이거 자격증 따놔서 그냥 이거 써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표현을 한 거야. 제 6회 네. 제 7회 뭔 말인지 알지? 네. 이것을 혼났다 생각하지 말고 네가 여기에서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 재밌게 네. 남자 잡지 말고 어? 네 엄마 잡지 말고.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는 애랑은 그래도 잘 만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너무 고집을 부려. 걔한테요? 왜 그러냐면 와 가 말하자면 네. 네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안 오면 짜증나고 또 네가 오라 그런다 안 오면 그래도 안 올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열받고 씩씩거리고 혼자 상상하고 혼자 나래를 피우고 막 이런단 말을 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런 것을 누구나 할 수는 있어.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그럴 때 하나 더 그려. 하나 더 그리고 네 마인드를 싸라는 뜻이야. 그럼 충분히 너 고집 센 애야. 그렇죠. 고집 세고 옥이 있는 아이고 돈 욕심 부릴 수 있는 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옹진한 뜻을 말하는 거야. 알아듣겠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너한테 말을 하는 거지? 네. 충분히 할 수 없으면 너한테 말 안 해. 응? 입을 좀 대고. 알겠어? 네. 어? 야, 옷 벗어가서 네 밖에 딱 그대로 쳐박지 말고. 어? 누구한테 하라고? 엄마한테? 아, 제가 하자. 응? 제가 하고, 제가 하기는 개뿔. 아니, 근데 그러면 저 지금 만나고 있는 애랑 잘 만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 받지 못한 사랑을 갖다 그한테 네. 땡기려고는 하지 마라. 그게 아, 네 가슴에 아픔이 될 수 있어 오히려. 알아듣겠나? 네.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저 그럼 결혼은 언제예요? 늦게 했으면 좋겠어. 늦게요? 지금 만나고 있는 애랑은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 만나고 있는 애랑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그 만나고 있는 아이를 성품을 보자 하니 네. 지금 애가 남자라는 마음이 착하게 들어온다. 너를 그나마 비율을 맞춰줄 아이로 들어온다. 그렇구나. 이 남자 아이가 그리고 살려고 노력하게 보인다. 나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갖다가 너무 다고치르지는 말으란 뜻이고 네. 네가 아직까지는 걔는 운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앞으로 3년 4년을 네의 조금 기복을 좀 누르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라는 뜻이야. 아, 네. 오케이? 네. 됐어? 네. 요거도 먹어서 좋아? 저는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네. 고맙다. 네. 저도. 나도 너한테 욕했다 생각 안 한다. 네. 남들은 다 욕해놓고 무슨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 보이잖아, 카메라로. 그러나 내가, 네가 가서 밖에 나가면서, 아, 나 오늘 진짜, 내 오늘부터 할 거야. 그 마음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 어? 그랬으면 나는 너를 또 하나 살리는 거거든. 오케이? 네. 어쩌지 잠을 못 자서 얼굴이 안 그래도 큰데 탱탱 보여요. 이쁘나? 네. 내가 웬만해서 눈 수술을 뭐 하지 마. 잘 그런 말을 잘하는데 네. 눈 수술해.
하면 더 좋아요? 네 팔자가 세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 수술해서 자신감을 네가 좀 가질 필요가 있어. 네가 자신감이 사실 없어서 내가 밖에서 너 쌍꺼풀 수술해 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쁜데도 불구하고 네. 자신감이 너무 없어. 그래요? 정답일걸? 네. 저는 약간 제가 이쁘다는 것보다 약간 통통하니까 살 빼는 거에만 약간 아니 아니야. 살은 너는 안 빼도 충분히 이뻐. 근데 그걸 네가 그냥 안 이쁘다고 생각해서 네가 지금 네. 수술 얼굴에 다 수술될 때는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솔직히 없어. 눈도 없어. 근데 눈이 네 생각보다는 좀 쪽 적다고 생각하니까 네. 내가 눈 수술해. 네가 하고 싶어 하니까 네, 말한 맞아요, 거야. 맞아요. 그치? 네. 사진 찍으면 유독 그래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네가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내가 너 눈 수술해 한 거지? 밖에서? 네. 괜히 했던 건 아니고 수술 네가 또 물어볼 거고 나한테. 그러니까 미리 대답해버린 거야. 네가 물어보기 전에. 됐지? 가! 집에. 좋았습니다. 화이팅! 네. 네 명함 가져간다는 것은 손이 많이 속여진다는 뜻이지. 고마워, 많이 속여줘. 네, 고맙습니다. 나도 고마워. 그리고 좋은 거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얼마든지 그리고 살아. 꺼주세요.